안녕하세요.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의 안효선입니다. 인도네시아 수학 교사들이 도교육청을 방문해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과 면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수학 교사들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숍을 통해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교육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충북 교육의 정책과 미래 교육 방향을 듣고자 충청북도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은 인도네시아 수학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충북 교육의 정책 방향과 역점 사업에 대해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충북 특성화고 공동실습소 세 곳이 일제히 개소해 본격적인 교육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실습소는 개별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산업체 첨단 기자재를 지정 학교에 설치해 동일 계열의 학생들이 단기간 입소해 실습해보는 시설로 공업 계열은 청주 공고와 충북 공고에, 농업 계열은 청주 농고에 설치돼 있습니다. 공동 실습소는 공업 계열 10개교 1,248명, 농업 계열 4개교 498명 등 도내 특성화고 학생 1,746명이 5일간 산업체 맞춤형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또한 도내 중학생 3,700명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와 연계된 중학생 체험교실로도 운영돼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은 큰 일교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봄 신학기를 맞아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특별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감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들에 의해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불시에 진행됐으며, 첫 번째 남평초등학교 식생활관을 방문해 납품된 식재료의 원산지, 온도, 품질 상태, 식재료 보관 상태, 급식시설 등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특별점검 후 김병우 교육감은 급식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는 일교차가 큰 개학 시기와 맞물려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시기에는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급식 현장을 찾고 급식에 관심을 기울여 식중독 예방 관리에 경각심을 높이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은 4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